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포항 시민들이 피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상경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해와 남해 지역 근해 자망 어선들이 오징어를 잡으러 동해까지 원정을 오면서 동해안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9월에 시행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안을 놓고 흥해와 장양동 등 피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취지와 달리 시행령 안에 피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급기야 주민들은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정부는 공식 사과하고 간접 피해도 보상하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진 피해 주민들의 첫 요구는 정부의 공식 사과. 무릎 꿇고 사과라! 이와 함께 정부의 과실이 명백한 만큼 포항지진특별법에 배상을 명시하고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특히 반발한 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활동을 비공개한 데다 코로나19로 시행령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피해 주민 의견을 제대로 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지진 발생 후 3년을 허비한 만큼 소송 소멸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피해 사실 입증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불량 제품이 생산됨으로써 기업체들이 제2의 제3의 피해를 본 것이 많습니다. 그 피해들 입증을 어떻게 저희들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입증 책임에 대해서 좀 더 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 균열로 피가 새거나 집가 하락, 정신적 육체적 고통 등 간접 피해도 인정받아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간접 피해 범위는 굉장히 넓는데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직접 피해는 당연한 거고 간접 피해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고. 장 차관 면담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고 주민들은 항의 표시로 계란 투척 등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가 담당 과장에게 요구 사항을 겨우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그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행을 지금 하고 있고. 특별법 제정으로 한껏 부풀었던 기대가 우려감으로 바뀌면서 주민들은 피해 신고 접수 거부 등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해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최근 서해와 남해 지역 근해 자망 어선들이 오징어를 잡으러 동해까지 원정을 오면서 동해안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자망 어선들은 그물을 이용해 오징어를 잡기 때문에 어민들은 오징어 자원을 말살할 우려가 높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곳곳에 근해 자망 어선의 오징어 원정 조업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최근 서해와 남해 지역 근해 자망 어선 수십 척이 동해로 몰려와 오징어를 싹쓸이하고 있다며 지역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수 목포 선적하고 옛날에 조기 자망이라 그래서 조기를 잡던 배들이 거머기가 쓸 정도는 말하면 오징어 잡으려고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동해에서는 주로 낚시 형태인 체납기 어선이 소규모 조업을 하는 반면 근해 자망 어선들은 규모가 커 한 번에 많은 양의 오징어를 잡고 있습니다. 자망 길이가 근 자기들은 허가가 15km 간데 우리가 보기에는 20km 정도 돼요. 10km에서 구롱포에서 포항시청까지 길이가 그 정도 되고 이 자망이 써 있음으로써 그 건물을 다 둘러가야 돼요. 우리 체납기나 그 조업이 어려운 면도 있고 또 이 적으나 크나 오징어 지나다는 길을 막아 있기 때문에 총 허용 어획량 규제에서 오징어는 근해 체납기와 대형 트롤 등 5개 업종만 지정돼 있다 보니 근해 자망 어선은 전국 어디서나 조업할 수 있는 실정. 우리 낙릉바리에 총량제를 줘놨는데 자망바리에 총량제가 없다. 우리 쉴 때 저 사람들도 유자망을 몇 개월 그냥 오징어 잡지 마라 하는 오징어도 유자망 쓰지 마라는 걸 자원보호 차원에서 해야 되나. 어민들 간의 충돌이 우려되자 수산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 건지 그거를 타진하기 위해서. 하지만 지역 어민들은 매년 분쟁이 반복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체납기 어선 어민들은 자망 어선에 오징어 조업을 규제하지 않으면
오징어 TAC와 금어기 제도를 거부하는 등 실력 행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환입니다. 포항시가 하수 재이용 시설에서 발생하는 농축수를 포항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무상 처리해주고 이로 인해 하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생겼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포항시의회가 3년 전에 이미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기로 의결까지 했는데 무슨 영문인지 중간에 유야무야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시의회가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진술까지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입니다. 하수 재이용 시설에서 발생하는 농축수를 포항하수처리장에서 받아 왜 무상으로 처리해주는지 사업자와 공무원 간의 유착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후 의회 차원의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자는 제안이 채택됐고 상임위원장은 감사 채택안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의결된 이 감사 채택안은 본회의에 제출돼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중간 과정에서 누락됐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 있다. 감사원 감사를 하자고 요구를 해서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됐든 이게 본회의장에 통화할 때 빠진 것 같습니다. 당시 박경렬 의원은 의원 간담회에서도 감사 채택안이 누락된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려 수정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위원장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직원들에게도 이 자료가 왜 빠졌나 당연히 넣어야지 무슨 소리 하노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뺐던 거죠. 위원장인데도 좀 따졌죠. 그러니까 뭐 정확한 이야기를 답변을 회피했죠. 당시 상임위원장이었던 차동찬 의원을 찾아가 사건 경위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저도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한번 확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시들 채택할 때 동료 의원들도 다 계셨고 그러는데 이후 3주가 지나도록 답변이 없어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번엔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으며 구체적인 누락 경위는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해 못하는 부분은 제가 참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게 왜 빠졌느냐 우리가 마지막에 그 저기 뭐 전체 간담회 하고 우리가 그 저기 본회의장 갈 때까지도 저희들이 몰랐었어요.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중대 사안임에도 진상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통과되지 못한 부분은 다른 의혹을 지금 남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이 왜 그랬는지 지금부터라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포항시 의회에선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박경렬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의장이 제지하고 나선 겁니다. 박 의원은 의장단에서 발언 원고를 미리 보고 문제 없다고 해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 발언 직전 갑자기 제지당했습니다. 5분 발언의 내용이 증설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의장의 권한으로 5분 발언을 못하게 한 것이죠. 정당한 의정 활동이 시의회에서 잇따라 가로막히면서 의회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절차상 법령이나 기본 원리에 반하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법 절차를 통해서 바로잡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지방의회가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폭행 가해자로 지목됐던 남자 선배 김모 씨가 오늘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최 선수 부모에게도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본인 역시 감독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고 주장인 장모 선수의 폭행도 여러 번 목격했다며 양심의 가책을 느껴 용기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폭행 가해자로 지목했던 남자 선배 김모 씨.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으니 사죄할 것도 없다면서 국회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사죄할 것도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은 건 아까운 건데. 그런데 며칠 만에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최숙현 선수를 때린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뉴질랜드 전주훈련 당시 술에 취한 감독이 최 선수를 때렸고 주장 장모 선수의 폭행 장면도 한 달에 서너 번은 봤다면서 폭행 공범들의 가해 사실까지 모두 폭로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중학생 때부터 김 감독에게 맞아온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500만으로 한두 대 맞은 게 아니고 몇십 대 맞았으니까. 김 선수 가족도 오늘 오후 전화를 통해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냥 뭐 울면서 좀 뭐 사죄드린다고 그래 이야기하고 저희 조사받고 뭐 시행제에 대한 뭐 처벌은 달게 받고 남 그때 뭐. 김 선수는 국회에서 증언하는 후배들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꼈다면서 갑작스런 양심선언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추가 피해자인 두 후배는 대구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오늘 서울로 출장 온 검사에게 피해 사실 등을 진술했습니다. 최윤희 문체부 차관은 오늘 오후 고 최숙현 선수의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내일은 이들 두 선수를 만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영덕에서 지난해 태풍 미탁 재해복구 사업 추진회의를 갖고 사업비 1,945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제방 보강과 노후 교량 교체 등으로 울진에 1,241억 원, 영덕에 630억 원, 경주 등 그 밖의 시군에 74억 원이 투입됩니다. 경상북도는 복구 사업 15건의 입찰 참가 자격을 도내 건설업체로 제안해 지역의 장비와 자재, 인력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보도자료를 내고 풀뿌리 민주주의 도입 30년이 지났는데도 경북의 의장단 선거는 다수당의 횡포와 밀실거래로 점철됐다며 미래통합당의 독선과 후한무치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통합당이 도의회 2개 부위원장 자리 배정 약속마저 저버리고 모두 독식했고 안동시의회는 통합당이 의장을 내정하고도 내부 분열로 다른 후보를 내세웠다가 무소속 의장이 선출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용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가 전국 공론화에 다시 나서자 울산시민단체는 오늘 1,093명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산업부의 엉터리 공론화 중단과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또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추진하는 맥스터 증설 공론화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었다며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우리 지역도 늦은 밤부터 영향권에 듭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0에서 150mm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장마 대비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당장 늦은 밤부터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고 새벽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밤사이에 시간당 10에서 30mm씩 한꺼번에 쏟아지는 데다 강풍까지 몰아칠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울릉도와 독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0에서 150mm입니다. 다음은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2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포항 26도, 경주 28도, 영덕 24도, 울진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전부터 차츰 비가 오겠습니다. 울릉도 20도로 시작하겠고요. 독도 21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해상 안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비구름은 내일 밤이면 물러가면서 주말 동안에는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또 한 번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직장 운동선수의 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경주시에 촉구했습니다. 또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것을 수사기관에 요구했고 6명의 의원으로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반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영덕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전국 규모의 축구대회를 연기하거나 취소했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19일까지 열 예정이었던 제56회 축의 한국중등축구연맹전을 취소하고 오는 10일부터 예정된 영덕 대개배 유소년 축구대회는 오는 9월로 잠정 연기했습니다.
한편 영덕구는 그동안 휴장해온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을 오는 20일부터 개방하되 영덕군민에 한해 시간대별로 10명씩만 이용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지난해 7월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포항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한 실증 연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배터리 잔존 가치를 평가해 사용 후 배터리의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특구 사업자인 SI셀, 에코프로 GM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를 이용한 100kW 이하 에너지 저장 장치 개발에 나섰습니다.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전기차는 사용 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하고 있지만 지금껏 관계법령 미비로 반납된 배터리 활용에 대한 산업화가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경주 남산과 토암산을 찾은 등산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경주 토암산을 찾은 등산객은 8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포인트 늘어났습니다.